내가 세 번째 일요일 날 화엄경 법회를 하는데 지금 지난달 이달 첫째 주에라고 법회를 합니다. 아마 3월달 다음 달부터는 세 번째 주일 자리 잡을란가. 화엄경 공부하던 분들은 한두달 다른 법문 듣느라고 좀 공부가 잊어버릴란가, 그두달 새. 지난달도 정초고, 오늘도 정초입니다, 보니까. 지난달은 양력의 정초고, 오늘은 내일 모레가 설날이고. 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 달이면은 초하루부터 한 초사흘 일주일까지를 한달 시작이다 해서 여러분이 한달 계획을 세우고 한달 내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할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1년이면 정초에 양력부터 뭔가 작심하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 또 느슨하니 음력부터 할란다라고 오늘까지 미룬 사람 또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사람 위해서 이제는 내일 모레가 초하루니까 더 넘기지 말고 마음먹은 거 시작해라. 그럴까? 그런데 내일 모레 또 돼봐야 할 거예요. 그래도 한 3일을 하더라도 아니한만 아니한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시작해 보는데 이렇게 늘 처음 마음 먹고 발심해서 시작하는 일, 최초의 기도를 시작하든 뭔가 실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초의 마음 먹은 일은 제일 중요한 게 서원을 세워라 그랬죠. 금년에는 내가 이러한 마음을 먹고 이러한 마음 자세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 그 바램이라고 하는 것이 원이라는 말이고, 한문으로. 그 바램에 절대 틀어지지 않게 내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맹서 한 말을 서원 그러는 거예요. 그 바램에 맹서하는 걸 서원. 그래서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든가, 3, 7일 기도 아니면 3년 기도. 여러분은 오늘 또 새로이 1년 기도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그 계획에 대한 내 자신의 다짐, 그거를 맹세를 해서 서원을 세워놓고 거기에 계획대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실천이고 그래. 간혹 내가 얘기합니다만 기도하는 사람들 그 순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천수경이 그게 순서대로 잘돼 있어요. 첫째라고 다짐을 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고 내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한다는 건내 주변 도량까지도 청결히 하고 도량청정 무화해 그러잖아요. 하루의 시작도 스님들 절에서 여러분들 절에 생활해 보면 알잖아요. 도량서 갈때 제일 처음 잠자는 것을 낮은 목탁 소리에서부터 큰 소리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도량을 깨우고 그리고 도량을 청정하게 그 도량을 청정하기에 깨우는 스님들이 그 이전에는 또 스스로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신심을 청정히 해서 주변을 안한팎을 청정히 하고 그리고부터 자기의 서원을 세우고 그리고 정진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진해서 기도해서 얻은 내 모든 공덕, 공능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회향을 하고 이게 이제 기도의 순서들이란 말이에요. 금년도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로
지난해 하다가 말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이 최초 발심해서 내가 더디게는 가지만은 그래도 나도 부처가 되겠노라고 마음먹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일에 끄달려서 오로지 한 길만 정진하지 못해서 세월은 많이 갔지만 그래도 이제 금년만큼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해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새로 한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 기도, 기원, 그런 바람의 종류가 참 많지요.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이런 원을 나한테 세우는 이는 이런 것을 성취해 주겠다라고 하는 원이 있고, 지장보살은 지장보살대로 이런 원을 세우면은 이런 것을 내가 성취해 주겠다라고 해준 원도 있고 그러죠.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 모든 공부 능력을 일체 중생에게 해야 하는 광대한 사옹소원 같은 것도 있고, 각종 5대원, 6정원, 10원 또는 48원, 아미타불 부처님이 이렇게 열심히 나를 원하면은 극락하게 해주는 이런 원들. 그래서 그 숱한 기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기도를 기원, 서원 그런데 그 원 중에 애로부터 가장 으뜸인 원왕이라고 그래. 원왕. 기도 중에 왕이라고 그런 게. 그래서 원왕에 해당한 것이 무슨 원이냐? 보현행원이라 그래. 보현행원. 보현행원이라는 것은 보현보살이 이렇게 이렇게 나는 공부하면서 살겠노라 라고 해서 10대 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늘 기초 공부하면서 배웠던 원일 거예요. 오늘 뭐 유인물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 10가지 10대 원을 모든 원, 기도 중에 최고에 해당하는 원 중에 왕이라 그래서 원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보현행원을. 왜 이게 으뜸일까?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죠. 부처님 가르침의 꽃은 뭔지 알아요? 부처님 가르침의 꽃은 보현행이에요. 이 보현행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보현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삶을 일체의 수행을 부처님 가르침대로 본받아서 내가 부처님 같이 살고자 하는 원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부처님하고 똑같이 부처님의 사시는 것을 그대로 배워서 그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금생뿐만이 아니라 세세생생 부처님 같이 살겠노라 하는 그 삶의 원이 여기 10대 원에 들어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보현행이 꽃이라 하는 건 뭐냐? 지난달 시간에 이런 공부했지요? 깨달음이 있으나 그 깨달음을 실천해서 증득하기 전에는 쉽게 열의 아홉 이상은 진전이 없다. 차로 한다. 중간에 미끄러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증득한다는 것이 실천의 결과. 마지막에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해서 결과를 얻는 것을 그걸 증득이라고 그러는데 그 결과를 얻기까지는 아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이 되는구나 라고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가지고는 절대로 소득은 없는 거다 그랬어.
그래서 그 소득을 취하는 과정이 실천이다. 그 실천 중에 어떤 실천이냐, 이 보현보살같이 이렇게 원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행, 이 보현행이 가장 으뜸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보현보살이 어떻게 원을 하고 행을 했기에 이 기도 중에 왕일까? 가장 으뜸가는 기도일까? 그런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이 금년 시작하면서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이 보현보살이 했던 보현행원의 기도를 시작한다면 금년, 내년, 내후년, 금생을 마칠 무렵까지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 이 기도를 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애경제불, 거기다가 원자를 이제 붙이면 애경제불원 그러죠. 애경한다, 예하고 공경한다. 여러분이 부처님께 삼배하고 우러러 존경하는 눈빛으로 절을 하고 받들어 모시고 가리킴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전부 애경이죠. 애로서 공경하는 것. 어떤 분께? 제불, 부처님께. 부처님한테 애경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다 아는 말이야. 거기에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제자가 들어있지요. 부처님이, 이거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요.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지금 알고 있는데,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면 도대체 몇 분이나 될까, 부처님이.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부처님이 제불 그럴 때 부처님 숫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지금 우리가 대충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7불 또는 뭐 아미타불 극락세계, 또 미륵 부처님은 또 아직은 보살이고, 그래서 그 여러분 귀에 담은 부처님 막상 세려고 하니까 몇 분 안 되죠. 그런데 그 몇 분을 가지고 제불이라고 했을까? 이 경전 중에는요, 부처님 명호만 기록한 경전이 하나 있어요. 부처님 만명 이름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만불경이라고, 부처님 명호 만분을 이름 새겨놓은 저 부처님 명호경이 있습니다. 적어도 만명까지는 이름이 우리가 책에서 찾아보면 나와. 그 만명 이름이라도 별의별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숫자가 만명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제불이라고 하는 모든 부처님의 숫자는 경전에 숱하게 나오죠.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티끌 먼지 숫자만큼 많은 숫자. 그 많은 숫자의 부처님이 세상에 계신다. 그 많은 숫자의 부처님이 지금 다 어디에 계실까? 역사적으로도 근세 3000년 안에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저 모악산을 절구에 찧어서 가루를 내서 그 먼지 하나를 하나라고 하는 한 세계가 있고 그 한 세계에 한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숫자는 얼마나 될까? 그런 얘기예요. 이 보현 행원품이라고 화엄경이 입법계품에 소속이 되기도 하고 이제 별경으로 따로 놔두기도 하고, 80화엄경이라는 이게 보현 행원품이 안 들어있습니다만, 원래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그 한량 없는 공덕을 칭찬하고 나서 선제동자의 질문에 지금 대답해주는 말로
보현 행어를 간추리면 열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해놓은 얘기들인데,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의 공덕은, 열애의 공덕은 아까 말한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만큼 많은 그 부처님들이 수많은 미진수 겁 동안 설에도 못다 할 수 있는 만큼 많다. 부처님 공덕이 그랬어. 여러분 그 주변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 칭찬할 때 저 사람 좋은 얘기 하자면은 하루 종일 내가 얘기해도 저 사람 좋은 점 못다 말할 걸세. 그 정도로 사람이 좋은 사람일세.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있어요? 대단한 사람. 부부간에도 평생 살면서 당신 짝꿍 좋은 점 다섯 가지만 말하라 그래도 이렇게 둘, 셋 가다가 접은 사람이 많던데. 말로 몇 시간, 그것도 하루 종일 저 사람 좋은 점을 얘기하라고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 좋은 얘기만 하고 다녀도. 그런데 부처님의 좋은 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하루 종일이 아니라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좋은 점만 말해도 그 공덕을 얘기해도 다 말 못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얘기해. 그런 모든 부처님을 예경한다는 것은 내 한 몸으로 그 티끌같이 숫자가 많은 숫자의 부처님한테 내가 예경하려면 나도 얼마만큼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되고 내 이 한 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부처님을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가서 참배하고 예경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내 몸도 그 부처님 숫자만큼 많은 몸을 현신을 해. 공부를 하려면. 저기 부처님 갈라 이쪽 부처님 갈라 그러면 이 한 몸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내 몸을 또 둘로 쪼개고 셋으로 쪼개서 이쪽은 이쪽 부처님 가고 저 몸은 저 몸대로 가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 숫자만큼 내 몸뚱이도 그렇게 많이 현신을 해서 분신, 화신을 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애경제불이라고 하는 모든 부처님께 빠짐없이 애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필요해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아까 말해서 그 많은 제불이라는 모든 부처님은 다 어디에 계시느냐. 부처님 숫자를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사바세계에는 사바세계 간장하는 부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얼마나 무한정으로 많은 세계가 있기에 그 무한한 부처님이 계실까. 지금 이렇게 정초 초하룻 법문만 들은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할 거야. 여기에 화엄경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어서 그런 사람은 다 알 건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전북 불교회관 오늘 이 시간 이 법당에 부처님 몇 분 계셔요? 한번 세봐. 여러분이 전부 부처님이요. 중생이 전부 부처님이다 그랬죠. 왜?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원래 부처님인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 그 역할을 하려고 지금 여러분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만나서 부처님 얘기 그동안에 여러분이 자꾸 처음에 마음먹고 사바세계의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 땅에 와서 아무개를 자식으로 하고 아무개를 부모로 하는 그 역할을 내가 하러 여러분이 와서 일하고 살다가 이 세속일에 자꾸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애초에 내가 누군지를 깜빡하고 있을까 봐 내가 매월 또는 매주 와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옛날에 문수 보현보살이 있었잖아요. 보현보살이 나무집 돼지가 돼가지고 돼지막에서 자꾸 꿀꿀하고 있는데 아이고 때되면은 주인이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지 때되면 밥도 주고 우리가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자고 세월 잘 가고 있어.
문수보살이 아이고 저러다 정영영 대지에서 못 벗어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이렇게 스님으로 빈약해가지고 아 이 사람아 너무 오래 있네 그러고 돼지 우래 가서 지팽이로 뚝뚝 두드리니까 돼지가 그때서 정신 차리고 아이고 내가 이 돼지 몸을 너무 오래 있었구나 밥 주니까 주는 밥 얻어먹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분사가 내가 내 지금 이승에 와서 내 주변 사람들 무엇인가 교화하기 위해서 동사섭 하려고 잠깐 와 있다고 한 것이 지금 50년, 60년, 70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몸이 배가지고 여러분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를 살짝 지금 망가가고 있는 사람이 몇 있단 말이야. 이 중에 다는 아니고. 그러지요? 안 잊어먹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내가 오늘 얘기 듣고 뭐 아이고 망각했구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거 절대 안 잊어먹고 아직까지 나는 나를 지키고 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잊어먹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요. 내가 이렇게 일러주자네. 잊어먹지 마시오. 여러분은 부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표 부처님이고 여러분 가정에도 부처님이 몇 분씩 계셔? 다 계셔. 거기에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돼지 다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이 미물, 여러분 눈에 잘 안 띄는 저녁에만 나와서 이렇게 나를 물고 가는 벌레 하나까지도 다 중생신이요? 부처님이요. 경전에 그리 나와요. 사생육치의 십류중생이 다 부처님. 그 숫자를 싹 세아려 보면 자 아까 불가설 미진수 불찰에 계시는 부처님 숫자하고 어때요? 엇비슷하겠소? 그러죠? 그런 거예요. 엇비슷한 게 아니라 딱 맞아. 중생이 100억이면 부처님도 100억인 거예요. 이게 무슨 근거 없이 경전마다 우리 기억으로는 몇 부처님밖에 안 되는데 말했다가 하면 수백억 수천억이 나오잖아. 불가설 미진수 부처님, 불가설 미진수 불찰, 그 세계, 그 부처님. 그 숫자가 그렇게 많아. 천억, 백억, 애사로 얘기한 이유가 근거 없이 여러분 경전을 자세히 보면 이게 얼마나 섬세하고 완벽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직접 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보고 내가 얘기하니까 설마 한 열 되는 걸 저 스님은 맨 백만, 천만, 일억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요. 경전에 나와. 수백억, 수천억이라고. 그 숫자가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야. 사생육치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부처님이 여기에서 해당하는 제불, 모들 제자, 모든 부처님이란 뜻이야. 자, 이렇게 모든 부처님이 정의가 내려졌으니 아까 다시 애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돌아가 봐요. 모든 부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가서 애경한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이런 부처님을 곁에 두고 애경합니까? 영감님도 내 부처님, 자식도 내 부처님, 손자도 내 부처님이에요. 내가 애경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웃사촌, 저 떨어져서 내가 화신으로 대신해야 될 일들을 다 나 대신 하고 있는 저 온 세상에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분주히 뛰고 노력하고 있는 저 많은 중생들, 그분들이 다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애경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갑자기 내 주변의 부처님한테 내가 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자신이 없어? 죄송하고 송구스럽지요? 몰랐으니까 괜찮아.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술 먹고 몰랐노라 정신이 혼미해서 몰랐노라 하면 재판에서 아주 벌을 안 주대? 모르고 했다고. 인과법에는 그게 없는 건데. 인과법에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바세계니까 봐주자고 중생세계 아니니까.
오늘부터는 이 모두니가 부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 이상으로 존경하고 애경해야 돼. 자, 내가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최고로 존경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효자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듯이 그 이상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애경 제불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인류에게 우선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저 미물들은 제쳐놓더라도 나하고 동류로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 동업 중생들 이 사람들에게만큼은 최소한의 부모님 이상의 애경과 존경을 해야 돼. 모든 사람을 존중해라 하는 얘기. 모든 사람, 모든 중생을 존중해라. 부처님 같이 그분이 부처님이다. 알아들어요? 그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항상 여러분한테는 이 말이 통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즉 하나 더하기 하나는 절대로 둘이라고 하는 고집 세우는 사람한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지요. 내가 부처님법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닌 다른 동네에 가서는 이 소리를 못해. 그래서 여지껏 기다리다가 오늘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왜? 여러분하고는 소통이 될 것 같으니까. 알아듣지요? 내 주변의 모든 이는 부처님이다. 그분은 다 내가 존경할 대상이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봐요. 오늘 이후로. 세상에 하는 일마다 장애가 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이 있는가? 안 되면 아, 저 부처님은 지금 때가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부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는 거. 이 온 세계의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이니까 부처 아닌 중생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모든 부처님만 사는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해요? 정토잖아요. 정토. 부처님 세계. 화엄경에 원래 이름이 대방광불화엄경 그러거든. 거기에 화엄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온 세계가. 세계는 원래 어떤 거였는데 대방광했어. 대, 이 세계는 말할 수도 없이 절대적으로 커. 방, 섬세하고 방정하고 흠잡을 게 하나도 없이 완벽해. 광, 끝없이 넓고 과거, 미래, 현재까지 그렇게 겹쳐있어. 이런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항상 내 장애물로만 생각되고 일이 잘못될 때는 세상이 나를 외면했다고 그러고 내가 세상을 잘못 맞았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세계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이가 아, 나와 똑같은 부처님들만이 사는 세계구나 라고 알아버린 뒤에는 그게 불이잖아. 불. 각 알아버린 뒤에는 이 세계가 화엄이더라. 정말로 아름다운 세계더라. 그 말이요. 그걸 말로 엮어놓은 게 경이요. 그러니까 이 온 세계를 법계라고도 그러고 우주라 해도 돼. 이 세상을 몰랐을 때는 나하고 별개인데 나는 나고 저쪽은 경계인데 그것이 내 몸이요 내가 곧 자연이요 그 자연이 나하고 동체더라 라고 알고 난 뒤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서 소통하고 그렇게 깨닫고 마음을 내는 것이 동체 대비심이야. 동체심은 대비심이지. 나하고 똑같은 몸이니까 내 몸 아끼듯이 아껴주는 거잖아. 살펴주고.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자비심을 대비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애경 제불, 제불 모든 부처님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다 부처님. 이 세상 모든 이가 다 부처님이다. 그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나는 내 부모같이 내 부처님같이 존경하고 애경할 것이다. 애경 제불은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 열애. 열애는 누구죠? 열애가 부처님이에요. 이러한 부처님을 칭찬해 주는 거야. 끝없이. 아까 세 가지, 네 가지밖에 칭찬할 게 못 찾은 사람들 있잖아요. 찾아보면은, 안 찾아봐서 찾아보면 끝없이 많아. 아, 저 사람도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고, 그래서 내가 부처 되겠다는 그 마음, 저 사람도 그 심지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와 동급으로 똑같이 인정해주고,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일까지도 용서가 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긍정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칭찬이야, 칭찬. 요즘은 남 잘난 꼴 못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흠이 하나 없는가. 흠이 하나 없는가. 이것만 찾는 사람들 있지요. 대표적으로 우리 대신 마음 씀씀이를 해서 나라를 끌어다 잘 이끌고 가시오 하고 뽑아준 사람들이 남 잘난 것은 단 한마디도 안 나오대요. 12달 내내 테레비를 봐도. 그 사람들은 상대방 잘 못난 것만 그냥 꺼집어서 그러다가 잘한 것도 잘못 오해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거예요. 남 잘난 것을, 남의 장점을 끝없이 이해하고 받아주고 격려하고 하는 것. 이게 칭찬 열애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요? 광수 공양옹. 자, 그렇게 존경할 만한 어른들, 그런 부모 같은 분, 부처님 분, 이런 분들에게는 말로 생각으로만 존경하고 말해야 되겠어. 끝없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필요한 게 뭔가 내가 도와주고 공양하는 거예요. 널리, 이것도 부처님이 많으니까. 그런 부처님을 위해서, 그런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널리 공양을 닦는다. 공양도 큰 수행의 법이고 복을 짓는 수행 방법이거든. 세상에 복이 얼마나 힘이 강하냐 하면 내가 부처된 자리를 편히 알고 이 길로 가면 부처가 된다라고 알고도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거기를 못 가요. 자꾸 곁에서 뭐 빚쟁이가 땡겨서. 그게 복이 그만큼 중요해. 그걸 복을 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공능,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복과 지혜가 쌍수 두 개가 갖춰져야만 증득을 해. 부처님을 증득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에 얘기했듯이 유선이요, 무정, 염불만 하고 선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건 혜택이 좋은데 그거 공부해서 갈 길만 알면 되지 하고 복은 무시하고 지혜만 닦은 이들은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 죽어도 지옥을 가요. 복을 못 지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금생에는 한 소식을 했어. 도통했다고 할 만큼 한 소식을 했는데 그게 눈이 열렸다는 거지. 복을 지어놓지 않으면은 그 복 짓지 못하면 빚이 많다는 거잖아. 그 빚 갚기 위해서 지옥도 가. 지옥 가서도 이라고 앉아있지. 지혜만. 그래, 그 중에서 지혜가 출중한 분들은 복이요. 지옥에 가면 웬만한 사람은 그냥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음경이 현전하면 저승 세계가 눈앞에 딱 닥치면은 서툴게 공부한 사람은 거기서 무너져버린다고. 열의 아홉은 이렇게 무너진다 했지요? 그럴 때 부처님을 의지해라, 그래, 의지해라. 쉽게 보지 말고, 관세음보살을 의지하든,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지하든, 아미타불을 의지하든, 의지해라. 그러면은 최소한의 거기에 휩쓸려가지는 않는다. 의지해서 내 힘으로 저 바라보는 그 자리를 건너갈 때까지는 도움을 받아야 돼. 불보살의 가피를 받아야 돼.
그 가피를 무시하면은 큰 소리만 치지만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다행히 그 심지가 강해서 깨달음이 확철한 사람은 저 도솔천에서 큰 법문한다네 하고 북치고 종치고 하는 소리 듣고 올라가는 이가 있지요. 아주 드문 경우예요, 그거는. 이게 복을 많이 지어놓으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극락 바로 갈 수 있고. 단련되지 않은 것은요, 현실에 부딪히면 거의 무너져요. 그런데 뒷배경이 있어봐. 내가 좀 모자라도, 그게 아닌데? 뒷배경이 있으면 버텨져. 이겨내는 거예요. 그 뒷배경이 뭐예요? 부처님 백이란 말이에요. 어? 공양을 많이 하는데, 공양복이, 복을 쌓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꽃을 올리고, 떡을 올리고, 식량, 공부하는 스님들 자시라고, 힘내라고, 늘 여러 가지 특별 공양도 하고 그러죠. 이런 공양이 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꽃 공양하는데 무슨 복이 있을까 싶지요? 꽃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꽃? 없지요? 다 좋아하지요? 봐, 내가 이쁜 꽃 여기다 꼽아놓으면 사람들이 다 보고 이쁘다 이쁘다 좋아하잖아. 그게 엄청난 공덕이야. 그래서 꽃 공양도 많이 해, 절에는. 떡. 떡 배고픈데 잘 됐다. 허기 면해주는 거. 과일 참 맛있고 좋다. 중생이 원해서 먹고 좋다라고 이쁘다라고 칭찬하고 하는 것들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양들 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 공양 중에도 어떤 공양이 뭐지요? 응? 법공양 그러죠. 법공양. 왜 법공양이 으뜸일까? 법이라는 게 뭐예요? 몽매하고 무지한 사람한테 눈을 열어주는 좋은 길을 알려주는 것이 법이잖아요. 에? 법문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선생 노릇 해주고 이게 법공양이에요. 그러면은 한 중생이 부처로 태어날 수 있어. 한 부처님이 태어나면 그 공덕이 얼마나 많아? 아까 보현보살 얘기했듯이 수억급의 세월 동안 칭찬해도 못 닿을 만큼 공덕이 크다 그랬거든. 그래서 법공양이 으뜸이에요, 공양 중에. 그 법공양이 나중에 저 보현 행운품 나옵니다만 법공양도 이렇게 추려보면 한 7가지나 된 게 있어요. 그거 대충 읽어줄까요? 법공양 7가지는 내가 적어 왔을까? 첫째가 여설 수행이라 부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수행하는 것. 둘째가 이익 중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셋째가 섭수 중생이라 중생들을 다 섭수해서 받아들여 주는 것. 내 자식 같이, 내 몸 같이. 네 번째가 대수 중생 고라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는 것. 이거 여러분이 중생이라고 할 때 남으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난 자식들 지금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하지요? 이게 중생을 위해서 대신 받는 거예요. 중생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는 그런 각오예요. 중생을 부처님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겠어? 여러분이 어떠한 짓을 해도 나한테는 다 용서가 되는 내 귀한 내 손자 그렇게 생각을 해봐. 그게 부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의 종이지? 손자는 나에게 부처님. 다섯 번째는 근수성근이라 항상 부지런히 성근을 닦아라. 이게 법공양 중에 하나가 돼. 불사보살업이요. 보살 행위, 이때까지 하고 있는 이 보살업을 버리지 말아라. 버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분리보리심이요. 보리심을 떠나지 않는 것, 항상.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보리수 하에서 앉은 채대로 떠나지 않고 칠척 구회를
움직이시면서 법문을 설하셨어. 평생. 49년 설법을 보리수화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49년 설법을 하고 가셨다는 분 아니? 이런 얘기들. 이게 이제 법공양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게 강수공양. 네 번째는 뭐예요? 참회업장이라. 이렇게 이제 처음에 부처님의 공덕을 칭찬하고 예경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공양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참회, 내하고 사는 모든 동류 중생들, 동업 중생들의 참회를 하는 거야. 하려다 보면 잘못한 것도 있고 고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참회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업장을 참회해라. 왜? 공덕을 쌓기 위해서 업장이 까먹는 게 있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하루 생활하고 나서 남는 게 몇 안 될 때가 많고 오히려 손해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알고는 나쁜 짓을 안 할 사람인데 내가 모르고 한 나쁜 것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습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 내내도 떳떳하다. 그러고 어디 장관 임명하려니까 탁 나는 떳떳하다고 이력서 내놨는데 청문회 가서 보니까 별의별 것이 다 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했던 거, 나도 모르게 각시가 했던 거, 내도 모르게 아들이 저지른 거 이것도 다 내 죄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여합니다. 내가 한 것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 아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내 책임으로, 내 이상으로 내가 대신해서 참여합니다. 이게 참회업장 원이야. 이런 원을 내가 하고 살겠소. 알겠지요? 이런 생각을 매일 해야 돼요. 지금 오늘 말하는 이 간단한 열 가지 서원이니까 이것을 금년 내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정신 먹고 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세 번이라도 읽으면서 해봐요. 이게 엄청난 기도예요. 머리에 새기기만 해도. 또 그 다음에는 수의 공덕원, 공능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공덕이나 공능이나 능력이라는 거예요. 수의. 이것이 저 남 따라서, 남의 공덕에 따라서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보면은 칭찬하고 같은 말인데 주변 모든 이들이 그 잘난 거, 능력 있는 것들을 항상 칭찬해 주고 그걸 따라서 같이 기뻐해 줘라 이거예요. 흉보지 말고. 제가 잘하는 것도 잘했다가 하면 내 배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칭찬을 못 해주겠다고 그래. 그게 무엇이 잘한 거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흉보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엄만 짓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이가 머리 영리하고 어려서 시험도 학교 가고 했는데 내 기억으로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내 머리가 남보다 못하지도 않는데 벼슬길도 안 열리고 자식이라고 낳았더니 자식도 내 앞에 앞서간 놈도 있고 집 나가서 잊어버리고 못 찾은 놈도 있고 어디다 하소연할 게 없어서 조항님한테 1년에 한 번씩 섣달 금운날 편지를 썼어. 내가 이렇게 살고 이런 일도 하고 일하고 사는데 어째서 나는 이럽니까? 조항님이 있긴 있는 겁니까? 세상에 제석천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듯이 막 편지를 쓴. 1년에 한 번씩 섣달 금우며 편지를 써서 5년, 6년을 썼는데도 반응이 없더니 어느 날 누가 나타나서 조항님을 만난 거예요. 앞뒤 탁 잘라서 조항님이 네 편지 제석천 다 읽어봤다. 다 전달이 됐어. 나도 봤어. 그랬는데 너 잘했다고 하는 일 보니까 그 아상 세워가지고 이만큼 그 잘했던 그 하나도 잘한 거 아니고 그 몰라서 하는 일이 오히려 그거는 복감한 짓이고 그리고 보니까 맨 원망만 해놨어. 네가 하는 일 생각도 안 하고 응? 앞으로는 그런 마음 없이 해봐라.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감흥이 있어야 너한테 혜택을 주지. 감동을 줘야 응답이 옵니다. 기도라는 건. 감동을 줘야. 그런데 감동받을 만한 편지 내용도 아니었어. 자기 했던 일 이만한 거 해놓고 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응보가 없냐고 막. 그래 나중에 그 가르쳐준 대로 다 조항신 만난 뒤로 노력을 했더니 머지않아서 출세길도 열리고 사대부 집에 가서 개인 교수로도 가고 어느 사대부 집에 가서 소문 듣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도 우리 집 애들 좀 가르쳐 주시오 갔더니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고아들을 데려다 양자를 삼아서 논 애들이 많아. 그 중에 어떻게 정감이 싹 간 놈이 있어서 어디 보자 그러고 발바닥에서 양말을 벗겨보니까 청 검은 점 두 개가 있어. 옛날에 내 잊어버린 놈 귀한 아들내미가 또 그 집 양자로 가 있어. 그 놈도 찾고. 방법을 몰라서 내가 진정으로 노력하는 기도가 어떤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공부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남으로 원망하고 남을 꾸짖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올라가는 것 같고, 사업을 성공했다 해도 오만 사람 해서는 안 될지 저질러서 상대를 짓밟고 이겨내고 내가 성공했다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보면 얼마나 허무할까 늙어서. 그래서 사업 성공했던 사람, 돈 많이 벌고 싶었는데 벌었던 사람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수단 방법이라는 것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그다지 나를 이롭게 못합니다. 그런 공부는 헛거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잘하면 잘한 대로 수익은 다 같이 기뻐해주고, 너 참 이거는 남에게는 없는 재능, 너 정말 좋은 거다. 이거 잘 살리자. 내가 도와줄게. 힘 닿는 대로. 이렇게 수위 공덕해야 돼. 끝없이 칭찬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이제 그분이 부처님이야. 부처님한테 그렇게까지 내가 관심을 갖고 봉사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냐고. 그게 부처님한테 하는 거다. 너와 나는 동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전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이런 공부를 해라 이거. 이런 공부, 이런 기도를. 여기서 우선 훈련이 안 되니까 자는 사는 땅마다 어째 값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막 배가 아파서 이런 것이 확 올라와도 이런 것이 다가 아니지, 눈에 보인 거 그거 다가 아닐 거야 그러고 싹 자꾸 눌러. 눌러서 주저앉히고 풀어서 없애고. 그래, 너는 네 복 그렇게 지을만 했어. 너는 어디 가서 큰 일을 해도 잘 될 거야. 손해보는 일이 없을 거야. 너는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내가 지켜봤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따라서 기뻐해주란 말이야. 알았죠? 이게 수위 공덕원.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청 부처님에게 이제 이런 부처님들, 이런 좋은 사람들,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 청하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청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능력 있고 뛰어난 큰 스승들, 큰 조사들, 큰 부처님들, 이런 분들을 부지런히 이런 미혹한 어두운 세계에서 법률을, 부처님의 미묘 법문을 전달해 주세요, 전법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해. 그런 게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자식 손자만 잘 되라고 이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 백년사 저 산 중에 살아도 그래도 법회 늘 한 달에 한 번씩 안 빼먹고 오시게끔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오늘로 백년사 저 평상스님 감기도 걸리지 말고 건강하니 한 살을 더 먹어도 한 살 안 먹은 것 같이 창창하게 기운 내서 법회 때 되면 이렇게 힘있게 좋은 법문을 해주기를 이런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게 서원이야. 이게 뭐예요? 청전법륜, 청하옵니다. 법륜을 전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옵니다. 청전법륜. 그러죠? 예. 내만 애를 들어서 이제 했고 나만 하라는 게 아니고, 저기 금산사 큰 스님도 그렇게 건강하시고 금산사 주위 스님도 그렇게 건강해서 이 교구를 잘 불사 잘해 주시고, 저 송강사 도영 스님도 잘 그렇게 해 주시고, 요즘 아프신 모양인데 더 건강하시고, 이렇게 찾고. 그리고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조금 더, 내 남편, 내 자식, 내 손자들 다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잘 커서 한 불국토를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한 불국토의 주인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청전법륜 원. 그러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해요. 청불 주세. 청하옵니다. 부처님이서 세상에 좀 더 오래 계셔주세요. 세상에 좀 오래 머물러 달라고 그러죠. 이건 정말 직접 표현이죠.
과거 3000년 전에 부처님 돌아가셨다는데 나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부처님 수명이 천년 만년이가니요. 수억 겁이 가도 부처님 수명은 살아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부처님 우리 같은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러 계셔서 때때면은 알아챌 만한 사람 다 거두어서 좋은 법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죠? 여기는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누가 부처님인지 다 아니까. 부처님 이 세상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남아주셔서 머물러 주세요 하는 얘기. 자, 그러면서도 또 끊임없이 노래가 있지요. 상수불락. 항상, 이게 항상상자예요. 내 이름도 이런 항상상자가 하나 들어있어. 항상 털 보편적으로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같이. 우리가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누세히 들었지요.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 살만 해도 팔상성도를 통해서 봤잖아요. 부처님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고행을 하시고 어떻게 성불 하시고 그 노구를 끌고 다니면서까지 중생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 교화하신다고 설법하고 다니시다가 설화상수에서 일하고 가셨는데 모양만 가셨지 당신의 가르침과 그 기운과 그 힘은 아직까지도 영원불멸합니다. 나도 거기에 따라서 끝없이 부처님과 똑같이 고행도 하고 부처님과 똑같이 하나 한 곳 놓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며 불쌍한 사람 보면은 내 것을 털어줄 줄도 알고 이렇게 따라서 항상 배우겠습니다. 내가 배울 수 있는 모델은 가장 큰 모델은 우리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따라서 부처님 하고자 하는 생각,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게 상수불학원이라. 부처님만 따라서 부처님이 흉내만 내도 여러분은 부처님 버금이 돼. 2등은 가는 거예요. 부처님 이상 더 세상에 본받을 만한 분, 더 뛰어난 분 있어요? 여러분? 없지요? 우리 집에 부처님은 누구? 나보다 뛰어난 영감님, 나보다 뛰어난 내 손자, 나보다 뛰어난 내 아들. 이 다 부처님. 나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을 거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들 다 있잖아요. 그 얼마나 뛰어나. 그거 다 내 것으로 삼으면 얼마나 큰 공부가 되겠어. 상수불화원, 그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항순 중생, 이것도 이게 보현보살의 그 뛰어난 법이라. 항상 중생을 순하다, 중생을 따라준다. 환경법에 든 사람들은 십지 법문 중에 저 제5지 난승지라고 하는 법문 때 얘기했을 거예요. 모든 보살은, 공부하는 보살은 일체 중생들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해주기 위해서 중생이 좋아하는 것은 물불 안 가리고 내가 배워가지고 익혀서 다 해줘. 그래서 노래 부르는 가수도 되고 춤잘 추는 춤쟁이도 되고 약 지어주는 의사도 되고 약쟁이도 되고 의사도 되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법사도 되고 그게 항순 중생원이에요. 중생들이 원하는 것, 중생이 즐기는 바. 부처님이 되면 이런 능력이 생기는데 그걸 사무량심이라고 그러죠. 자비희사. 그 자아가 무슨 자자라고? 열악지심이야. 중생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주는 거야. 락, 좋아하는 것을 준다. 뭐든지 해줘. 여러분 그리 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손자가 해달라는 것은 어떤 짓도 내가 해준다. 이런 그리 하고 있지요? 이게 자비 중에 자야, 대자야, 대자. 대자심이야. 그 항순 중생, 그 중생이 이름이 중생이지 이게 부처님이잖아. 그러니까 중생에게 순한다. 중생이 원한 걸 해준다. 부처님이 원한 걸 다 해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대단한 부처님이야. 그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일을 지금 몰라서 그러지. 손자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 근데 내 손자, 네 손자 가리지만 안 하면 돼. 이웃 손자도 해주고 이웃 아들도 해줘. 가리니까 공덕이 좀 작아져.
찌들어. 한계가 없으면은 엄청 부풀을 풍선도 이렇게 가둬놓고 불면은 그 모양밖에 안 돼. 어떤 사람 사과를 사각 사과도 만들고 뭐 하트 사과도 만들대. 사과 크는데 거기다 하트 감옥을 만들어놓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커. 사각도 이렇게 네모로 짜놓으니까요. 사과가 사각으로 그 모양밖에 안 나. 이렇게 더 클 수 있는 게. 그 공덕도 줄이면 작아져요. 터나 터. 울타리를. 마음을 탁 트란 말이야. 터놓으면 엄청 편해요. 가다 놓지 말아요. 그거 조금 친구가 한 번 샀으니까 내가 한 번 사고 그 다음에는 네가 사야지 그러지 말고 내가 한 번 더 사면 어쩌나. 그런 거 생각. 가까운 친구한테는 그거 안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생면부지라는 것은 나에게 없다. 아까 칭찬하고 열애를 칭찬하고 부처님을 애경하는 것도 내가 얘기하다는 빠졌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부처님을 면전에 모시듯이 해라 그랬어. 항상 뭐 이 모든 것들을 없다고 흉보고 그러지 말고 여기 앞에 있는 것 같이 칭찬해주고 있는 것 같이 존경하고 그 십지품에도 나왔잖아요. 끝없이 광대도 되고 피리 소리 듣고 싶다면 어디 가서 젖대를 배워가지고 와서 피리도 소리도 내주고 못하는 노래라도 그냥 원하면은 해주고 여러분 요즘 뭐 경로당이나 양로원에 봉사 갈 때 못하는 재주라도 그냥 그 한 가락 해주려고 열심히 배우잖아. 이게 보살이거든 이게. 그 기능제부 같은 거 이런 것들 훨씬간 내가 더 노력해가지고 해주는 거 이런 거요. 이게 항순 중생. 중생을 따라준다. 중생이 원하는 바를 다 해서 해줘. 이게 보살이 알리고 이런 원을 세웠어. 중생이 원하면 모든 부처님 대하듯이 내가 원하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회향이죠. 이게 뭐든지 중요한 게 회향이라. 회향이라는 것은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애경제부라고 칭찬열애하고 광수공양하고 참회업장하고 수의공덕하고 청전법륜하고 청불주세하고 항수불악하고 항순중생해 오면서 쌓아온 일체의 공능, 능력과 덕, 복 이것을 다 회양한다. 내가 적어놓고 내 근고에 가다 놓지 않는다. 다 모든 중생, 모든 부처님에게 다 준다, 회양한다, 보시한다. 이게 회양이야, 보게. 다 회양. 보자, 널리. 이런 기도보다 더 뛰어난 기도 없을 것 같지요? 없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게 보현 행원이에요. 다 이해되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애경제부를 원하옵고 칭찬열애를 원하며 광수공양을 원하옵니다. 참회업장을 원하옵고 수의공덕을 원하오며 청전법륜을 원하옵고 청불주세를 원하옵고 상수불악을 원하오며 항순중생을 원하옵고 보계회양을 원하옵나니다. 아차 보현 수승행 무변승복해양하옵노니 보원치미체 중생을 소광무량강불잘하여지다나.
아미타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